이 옷이 구찌 옷인데요. 옷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옷을 제가 손님의 몸에 맞게끔 딱 맞게 해서 제가 고쳐보겠습니다. 고치는데 영상을, 고치는 영상을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옷 고치시는 분들도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완성이 됐는데요. 왜 이렇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소매도 잘 떨어졌고요. 소매가 이렇게 떨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떨어져야 양복 소매는 정상적으로 떨어진 거죠. 저는 파카링을 안 잡고 미싱해서 마쿠라지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달았어도 잘 살겠잖아요. 크다 보니까 여기다 접어서 넣었는데 잘 모르겠죠? 이렇게 뭐 손 들고 다니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여기 맞추려면 또 뜯어가지고 다시 해보고 그래서 해야 되는데 좀 복잡하고 그래서 힘들어서 그냥 했습니다. 있는 데는 아무 상관 없어요. 사이드도 잘 떨어졌습니다. 사이드. 막 입었을 때. 일자로 딱 떨어지잖아요. 사이드도. 상의만 전체적으로 리폼 하는 것을 어깨, 소매장, 기장, 품, 사이드 전체적으로 싹 뜯어가지고 다시 만든 겁니다. 그럼 이 정도의 그 노하우라면 어떤 집에 가서도 교육받으면서 백화점에 가서도 그 수선실에 들어가면 A급 정도는 되지 않을까. A급에 소화합니다. A급. 팀장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 양복을 이렇게 할 줄 알면 옷은 무슨 옷이든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코트 같은 건 굉장히 쉬워요. 특히 여성 정장 같은 경우는 그냥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 양복은 이 실루엣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렵고 힘들어요. 이 섬에 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 말씀드렸듯이 섬에 단 마치고 중요한 부분은 이동 섬에, 섬에 돌아가는 이 암홀을 그릴 때 잘 그리고 그 암홀 그린 선을 그대로 이 섬의 암홀을 다 똑같이 그려야 됩니다. 그래야 곡선이 이렇게 곡선이 떨어지면 똑같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야 여기가 울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안 그러면 안 맞으면 이렇게 울어요. 그럼 옷이 보기 싫겠죠. 이게 딱 떨어져야 돼요. 아주 잘 나온 옷입니다. 손님이 입었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스마트폰으로. 굉장히 어깨가 좀 크죠? 소매 기장도 크고 뒤품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바지는 허리가 크고 엉덩이 크고 바지는 먼저 했고요. 바지는 안 찍고 상의만 찍습니다. 2월 상품이다 보니까 이제 소매 통도 크고 팔통도 크고 어깨도 크고 이렇게 큽니다. 옷을 보면서 제가 설명하기 1인치 4분의 3을 줄입니다. 소매 기장을 줄이는데 이쪽으로 줄이면 이것도 다 뜯어내야 되잖아요. 그럼 일이 훨씬 더 복잡합니다. 이럴 때는 위로 뜯어가지고 어차피 어깨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어깨를 1cm 정도 이렇게 줄여야 되거든요. 그래야 할 때는 위로 올리는 거. 그 방법을 제가 설명을 하겠고요. 이미 사이드로 터졌는데 품이 이렇게 큽니다. 양쪽이. 허리선은 많이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줄이는 방법이 있을 때 했는데 방법은 없고요. 전부 다 뜯어가지고 다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기장은 4분의 3, 1인치 정도 줄일 거고요. 이 사이드로 돼 있어서 기장은 늘릴 수는 없잖아요. 좀 짧아도 괜찮습니다. 그림을 보면은 바지가 너무 길어요. 상의 그림을 보면은.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기장을 좀 줄이면서 이 하는 방법을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도 옷을 고칠 때 집에서도 고칠 수가 있어요. 이 방법만 알면은 순서대로 해서 제가 하는 방법대로 순서대로만 따라서 하면은 금방 할 수가 있습니다. 손을 통과 6인치인 거예요. 5인치 사용을 사면 5인치 아니면 여기는 그렇게 넓진 않는데 여기가 좀 넓어요. 그리고 보면은 그래서 기장을 줄이고 나면 이것도 떠줘야 되겠죠. 떼야 됩니다. 이건 미싱으로, 특수 미싱으로 박은 건데, 손으로 각쪽같이 떼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죠. 수선집에서도 이 양복을 고친다는 것은 잘 사람들이 좀 겁을 내고 잘 못해요. 근데 이게 요령만 알면 굉장히 쉽습니다. 금방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는 이 정도 줄일 거고요. 그럼 줄일 때는 일단 표시를 해놓고요. 지금 꺾임선 얘기죠. 이렇게 해서. 여기는 1cm를 줄여야 되니까요. 여기는 5mm만 줄일 거예요. 이제 뒷판으로. 그래서 소매, 앞머리, 이동선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눈짐작으로 봐서 나중에 할 거고요. 기장은 1인치 4분의 3인치. 얼마 정도 줄일 건가 이렇게 표시를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1인치 4분의 3이에요. 1인치 4분의 3. 소매는 그 정도 줄인다는 거고요. 그리고 소매를 뜯어낼 거니까 그러니까 소매 3을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소매 이동선을 항상 표시해 줘야 됩니다. 이동선을. 재단할 때 알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여기도 이 뒷판으로 줄일 거니까 여기가 이렇게 보면은 뒷판으로 줄일 겁니다. 이렇게 여기도 5mm 정도 여기는 표시해 줘야 되겠죠. 이 양복을 고친다는 것이 이 양복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체형이 다 다르고 사람들마다 체형이 다르기 때문에 체형에 맞춰서 줄이기 때문에 거의 맞춤이나 똑같습니다. 이게. 고쳐놓으면은 맨 먼저 순서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수천 벌을 옷을 해보니까 옷은 순서대로 이렇게 해야만이 옷이 손이 두 번 안 가고 한 번에 딱 할 수가 있습니다. 맨 먼저 밑단을 먼저 해가지고 기장을 먼저 잘라냅니다. 선하고 이 라운드를 같이 똑같이 맞춰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박았을 때 합봉하면서 이 선대로 여기서 이렇게 해서 5mm로 쭉 박아서 뒤집으면 딱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안 맞춰놓으면요 나중에 합봉할 때 굉장히 사나워요. 다른 양복도 하면서 설명을 다 해놓기는 해놨는데 그래도 또 새로 하니까 이것은 또 한번 설명을 더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시면서 제가 시키는 방법대로 하는 방법대로만 쭉 따라서 하십시오. 지금 이게 이제 박힌 선이잖아요. 지금. 근데 이렇게 박을 수는 없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똑같이. 박다 보면 이선하고 딱 맞잖아요. 라운드가 딱 맞아서 옷이 딱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매를 해야 되겠죠. 소매는 1인치 4분의 3 줄인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매 밑에는 뜯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쪽에는 안쪽으로 해서 옷은 일단은 컬러가 좋아야 되고 원단 흐림이 좋아야 돼요. 그 다음에 디자인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봉제 이렇게 이런 것을 보는 거죠. 첫 때는 원단이 좋아야 됩니다. 원단. 이런 원단은 구김도 안 가고 한 시간 동안 앉아서 있다가 일어나도 구김이 안 갑니다. 폴리스테 마이드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폴리스테 마이드가 반짝거리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지금 착하잖아요. 원단이 이렇게 표시를 해서 딱 눌러 놓습니다. 나중에 잘라내 버리면 움직이잖아요. 뭐 움직이면은 이게 옷이 어떻게 되겠어요. 잘라낼 때 항상 조심해야 되는데요. 맞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개싱이 안에서 좁고 몸판이 이렇게 크잖아요. 이런 식으로 되어보면 큰일 납니다. 빼도 아프거든. 그러니까 항상 밑에 치아를 크게 밑에서 받쳐줘야만 이게 쫙 펴지잖아요. 이게 개싱이에요. 이게 개싱이란데. 이게 머리카락 그런 걸 만들고 있거든요. 이쪽에도 헤드를 빼내야 되겠죠? 2인치니까 아까 시접 2인치 줬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4분의 1만 하고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잡고 그대로 수평을 잡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툭 튀어나온다든가 들어간다든가 그러면 안 되겠죠. 여기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나중에 선빵이 가려면 힘드니까 그냥 테이프로 쳐줍니다. 요즘은 접착 테이프가 잘 나오세요. 한번 해놓으면 몇 년씩 하다 안 떨어집니다. 주머니도 박아야 되겠죠, 나중에.
이거 했으면은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기장을 먼저 잘라내는 거에 맞춰서 4분의 3이나 반인치만 크면 되겠죠. 우리는 항상 몸판에 비해서 8분의 5 정도가 좋습니다. 8분의 5 정도. 여기에서 보면은요, 상등이 커서 뒷판으로 이렇게 줄이려고 했는데, 뒷판보다는 이, 여기에서 이렇게 접어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곡선이 더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다트를, 이걸 뜯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원래는.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요령을 좀 피워서, 이쯤에서 다트를 잡아버리겠습니다. 겨드랑이 들고 다니는 길은 없거든요. 손님들도 잘 모릅니다, 여기서. 이게 나도 있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고요. 그래서 1인치 반 내려가서, 해서, 여기 허리선까지. 지금 1인치 반이죠? 여기도 1인치 반. 여기하고 이렇게 맞춘다는 얘기죠. 여기서 보면은 저 다트를 여기 잡아줬거든요. 품을 상동을 줄이는 거예요. 뒷판으로 줄이려다가 여기가 암홀이 너무 커서 이 암홀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너무 커서 곡선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곡선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쪽에서 줄였어요. 주머니 꼬매줬고요. 밑단 터지지 마라고 박아줬고 여기도 박아줬고요. 여기 밑단도 헛봉하면서 버리지 마라고 그렇습니다. 이제 다트를 다릴 때에 안쪽으로 다려야 되는데요. 이걸 안쪽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뒤쪽으로 해도 상관없고, 불법은 아닙니다만, 원래 정석대로 오면은 이 안쪽을 제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디 걸려도 이쪽으로 나왔으면 딱 걸리잖아요. 이쪽으로 나왔으면 이렇게. 안쪽으로 해놓으면 밀려서 안 뜯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석대 보면 안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지금 앞판을 우라는 데는 살짝 찍어준 거거든요. 여기도 안쪽으로 앞판에 이제 품을 잘라낼 겁니다. 품을 몸판을 먼저 잘라내고 우라를 잘라야 되겠죠. 상동을 보면은 여기는 이 상동을 여기서 줄이기 때문에 여기는 잘라내면 안 됩니다. 여기는 지금 1cm씩 줄일 거니까 그대로 잘라내면 되겠죠. 이렇게 1cm 잘라내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위에까지는 여기까지는 1cm 정도. 그래서 잘라낼 양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라내면 되겠죠. 이게 완성선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잘라야 되는데, 자를 때. 정말 이렇게 잘라주고요. 요 이쪽으로는 잘리면 안 돼요. 여기서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자르면은 암홀이 좁아져서 안 됩니다. 여기에 맞춰서 뭐라도 잘라내야 되겠죠. 몸판 잘라낸 만큼만 잘라내면 됩니다. 이거는 테이프판을 해야 되겠죠? 상동은 앞판에서 접어줬기 때문에 다트를 잡아줬기 때문에 여기서는 쳐내지 않는 겁니다. 약간만 쳐내도 앞판은 위에까지 안 쳤지만은 여기는 쳐낼 거예요. 1cm씩 이렇게. 그래서, 이게 잘라져 나가는 양인데. 이제 오라도 그만큼 잘라야 되겠죠? 잘라낸 만큼. 여기 표시가 되어있죠, 지금. 나중에 거기까지 박으라 그 말입니다, 지금. 이제 암홀 재단할 건데요. 어깨 선을 맞춰줘야 되겠죠. 어깨 선을 좀 맞춰서 여기 놓고. 판도 표시를 이렇게 놓고 여기 포인트만 알면은 다른 것은 뭐 대충 해도 됩니다. 다른 오다고 뭐 별 다르게 다를 바도 없습니다. 알고 보면 양복이 만드는 사람들도 이 고친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맨날 재단해가지고 패턴 떠서 그대로만 박아봤지 이렇게 다양하게 재단을 해가지고 이렇게 몸에 맞춘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 여러 노하우가 있어야지 하는 것이 그냥 막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보면은 이게 곡선이 제대로 안 들어갔잖아요. 보면은 이 지금 꺾임 소매 이동선이거든요. 소매 이동선 이게 지금 소매 이동선을 여기다가 맞추면 됩니다. 나중에 소매도 재단할 때게 이동선하고 이 돌아가는 선하고 소매 암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돌아가는 선하고 이 양복 돌아가는 선하고 똑같이 돌아가야만이 앞에가 딱 맞는 거예요. 소매가 놓이는 건데 다른 옷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패턴을 뜰 때에 우리가 이 소매 몸판 암홀이 돌아간 만큼 소매 암홀도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양복을 입었을 때 이게 자크런이 쫙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기준을 놓고 이것을 이쯤에 맞춰놓고 1cm 시접을 놓고 지금 이만큼 줄인다고 이제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럼 여기에서 이동선에서 이렇게 해서 그대로 쭉 올라갑니다. 그럼 여기는 지금 이렇게 가야 되겠죠. 여기에서 이렇게 곡선이 맞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곡선이 제대로 암홀 허리 밑에가 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만큼 친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그러면 여기 1cm를 넣고 그렇게 잘라야 되겠죠. 이 선에 맞춰서 이렇게. 그럼 어깨가 지금 이만큼 없어지는 겁니다, 지금. 여기가 완성선이니까요. 이게 완성선이라고 제가 옷 입었을 때 표시를 해놨거든요, 이렇게. 완성선이라고. 이제 키접을 1cm만 두고 잘라내는 겁니다. 여기 곡선이 제대로 안 나와서 여기 약간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겨드랑이 밑에 곡선을 맞춰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둥그렇게 두 장을 놓고 한 번에 잘리기 힘드면 한 장씩 잘라도 됩니다. 이것은 얇으니까 잘라도 될 것 같습니다. 재단각이거든요. 자기가 커서 아구 힘으로 자르는 거예요. 동국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자를 수가 없으니 한 개씩 잘라야 돼요. 지금 어깨가 이만큼 줄어드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역시. 이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지금 여기서 그냥 하면은 개싱이 움직여가지고 일하기 사납습니다. 그러니까 미싱에서 가가지고 개싱대로 개싱하고 몸판하고 한번 묶어주는 거예요. 한번 박아주면은 똑같이 박아주면은 나중에 손에 달리기 좋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하면은 잘못하면은 이게 땡겨가지고 막 울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미싱판에 가서 한번 그대로 한번 이렇게 4분의 1로 박아가지고 올 겁니다. 제가 이제 미싱으로 한번 이렇게 쭉 박아왔습니다. 이렇게 움직이지 마라. 개싱하고 몸판하고 따로 놀면 안 되잖아요. 예. 밑에서 밑에 판이 약간 커야만 이렇게 딱 했을 때 딱 놓이는데 이게 크면 절대 안 됩니다. 돌아간다든가 그러면 그것은 항상 신경을 쓰셔야 돼요. 양복은 암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성 정장이랄지 이런 옷들은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되지만 양복은 굉장히 소매 암홀 쪽에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됩니다. 지금 여기가 좀 붙었죠. 악세대는 안 봤거든요. 제가 한번 붙여주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양복은 이 암홀 테이프라고 있어요. 이게 암홀 테이프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양장에서도 쓰고 양복에서도 써요. 이쪽은 한쪽은 안 늘어나는 거예요. 이걸 다대지라고 그러고 이거 정바이스라고 그래요. 이쪽은 쭉쭉 늘어나잖아요. 이렇게 늘어나는 쪽이 안으로 들어가게. 그래서 이 암홀을 붙여줘야만이 아주 일하기 좋습니다. 암홀 테이프. 이거 땡기진 않고 그대로 놓고 힘으로 위에서 누르는 거예요. 항상 갈기 넣을 때는 밑에를 조심해야 돼요. 자기도 모르게 잘라버리는 수가 있어요. 몸판을. 반대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잘 까매하게 안 잘라진 데가 있으면 손을 봐줘야 됩니다. 양복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이 소매가. 양복은 손으로만 다 할 줄 알면은 옷 다 하는 겁니다. 양복 할 수, 어떤 옷이든지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초보자들은 이것을 시간이 많고 그러면은 소매 다 쳐도 소매를 만들어가지고 다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고요. 바로 마크라지 대고 파카링이 바로 잡아버립니다. 미싱에서.
그래가지고 달아오르. 그 방법만 익혀놓으면은 아주 일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몸판을 쳐냈으니까 우라도 좀 쳐내줘야 되겠죠. 맞춰서 대충은 맞는데요. 대부분 보면은 맞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약간 크죠. 약간 항상 몸판보다는 우라가 커야 됩니다. 3의 입증도. 이제 옷 거의 다 만들어 가면 돼요. 이제. 저쪽에는 우라가 그렇게 안 폈는데 이쪽에는 이렇게 크잖아요. 또. 이렇게 이제 밑으로 내려가니까 상관없고. 이제 다 됐습니다. 다 됐으면은 이제 이걸 이렇게 박아야 되겠죠? 뒷판을 이제 꺾어야 되겠죠. 그러면 먼저 꺾어놓고 나중에 이걸 박아가지고 수정을 해야 됩니다. 한 번에 딱 맞아 떨어질 수가 없으니까 앞판하고 박아서 그리고 여기는 밑에서 나가는 거예요. 쉽게 거예요.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삼각으로 안 하고요. 그냥 밑에서 박아가지고 할 겁니다. 미싱에서 박을 때는 여기 좀 바퀴가 사나울 거예요. 사나운 게 아니라 조금 까다로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박고 이렇게 박아서 이놈하고 이렇게 맞아야 되겠죠. 그럼 접었으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박을 거거든요. 이렇게 박아가지고 이렇게 박을 겁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고 이거 접어서 이렇게 박아야 되겠죠. 그랬을 때 놈이 이제 약간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딱 맞춰서 박는다 그래도 차이가 나면 이렇게 접을 이놈을 접든가 이걸 접든가 이걸 접든가 해서 맞춰주면 됩니다. 여기가 이렇게 나가야 되겠죠. 미식에서 한번 박아보겠습니다. 사이버하고 뒷판하고 묶는 건데 박을 때는 이렇게 맞춰야 되겠죠. 뒷판하고 이렇게 맞아야 됩니다. 여기서는 약간 나온 대로 돌려주면 더 좋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됐죠. 지금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자연스럽게
근데 반대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위치가 약간 틀려요. 일단 박아놓고 이걸로 수정하겠습니다. 밑에치로 맞춰가지고. 그래서 여기를 먼저 박아줘서요. 이렇게 놓고 접은 상태에서 그냥만 이렇게 접으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라를 여기까지만 박아놓고 잘라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알몸 해가지고 손에 달고 우라만 씌우면 되겠죠. 쉽게 하는 거예요, 쉽게. 이제 조금 있다가 우라를 박을 때도 우라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은, 여기 보면은, 처음 한 사람도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근데 하다 보면 이제 이해가 갑니다. 내 얘기도 표시를 했는데. 오라가 여기까지 박아가지고 여기 붙인다는 거고요. 그럼 여기를 갈라야 되겠잖아요. 이렇게. 갈르는데, 시접을 한쪽으로 몰아봐도 됩니다, 이게. 지금 안 맞잖아요. 약간, 지금 뒷판이 좀 적죠? 이런 경우는 이렇게 뜯어가지고, 다시 맞춰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시접을 뒤쪽으로 몰아버려요, 이쪽으로. 갈라도 되는데, 쉽게 하려면 뒷판으로 모는 게 더 낫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일직선으로 나와야 되냐고 하니까 곡선이 나와야 되니까 예. 이렇게 해서 시접이 당기는 수가 있으니까 시접을 조금 늘려줬다가요 이쪽도 해보겠습니다. 조금 약간만 더 빼주면 되겠죠?
재판은 여기까지 다 해도 안 되는데 나중에 우라를 박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냥 적어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비판이 잘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이 사이드 하기가 좀 힘들어요. 초보자들은 하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근데 요령만 알면은 되는데요. 옷을 입었을 때 여기가 울거나 크거나 흐트러지면 안 되겠죠. 이게 밑자리 반드시 떨어져야 됩니다. 바지를 입었을 때. 상의를 입었을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야 되겠죠? 너무 뻔해.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나중에 또 다려야 되니까 이렇게 있을 때 한번 싹 다려주면 좋습니다. 이건 역시 그러면 다 만들어가지고 다리기가 더 좋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몸판은 다 된 겁니다. 몸판은 다 됐으면은 암홀을 소매를 만들어야 되니까 암홀이 어느 정도 되나 사이즈를 한번 재봅니다. 이렇게 암홀 사이즈 됐을 때 10인치 반 정도? 10인치 반 나오네요. 암홀이 10인치 반이면은 한 저 정도의 등치면은 이렇게 상동 한 100 정도 되면 10인치 반 정도 됩니다. 상동 100 정도, 100 사이즈. 그냥 한 11 이렇게 되는 사람은 뭐 한 105, 110은 한 12 정도 되겠죠. 팔뚝이 굵은 사람, 운동한 사람이 이렇게 크겠고. 보통 기본이 표준이 한 10인치 반, 10인치 4분의 3 그럽니다. 이제 소매만 달면 됩니다. 이 판의 부리는 5인치 4분의 3 나오네요. 조금만 칠 거예요. 근데 팔통이 크잖아요. 팔통이 커서 팔통을 쳐낼 건데 팔통을 쳐낼 때는 앞쪽에는요 여기서 약간만 밑에서만 좀 쳐주고요. 위쪽은 치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쳐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뒤쪽에는 암홀을 몸판에서 1인치 정도, 몸판에서 1인치를 쳐냈잖아요, 암홀을. 그래서 뒷판에서도 1인치를 쳐낼 겁니다, 여기서. 뒷판에서. 암홀을 맞추기 위해서. 몸판에서 보면은, 몸판에서 지금 이 정도 지금 접었잖아요. 줄어들었잖아요. 여기서도 이렇게. 잘 안 되고 해도 되는데요.
줄어든 만큼만 쳐내는 거지. 여기에서 지금 1인치 4분의 3을 소매 기장을 소매 기장이 1인치 4분의 3을 줄여야 되잖아요. 우리 기장이 소매 3인데요. 1인치 4분의 3을 이제 쳐낼 겁니다. 시접 포함해서 1인치 4분의 3이에요. 이 정도는 소매 기장을 잘라낼 거거든요. 1인치 4분의 3. 이 정도가 지금 없어지는 거잖아요. 소매 기장이. 근데 이것을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게 더 정확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이 소마 우리가 그 재단 몸판 재단하면서 몸판의 앞판을 재단하면서 여기다가 맞췄잖아요. 이 선에다가. 그럼 여기도 이 선에다 맞추는 겁니다. 이 선에서 이렇게 놓으면은 이렇게 놓으면은 이렇게 그대로 내려가죠. 이렇게 그대로 내려갔어요. 여기서도 보면은 여기가 지금 앞판이잖아요. 앞판이면 이렇게 놨을 때 앞판이 그대로 내려가면 됩니다. 그대로 내려갔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내려갈 때 그대로 내려갑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해야 되겠죠? 여기서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지금 2인치, 2인치 4분의 3을 내려갔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맞아야 됩니다, 이게. 지금 이 거리하고, 여기서 이렇게 보면, 여기 6인치잖아, 이렇게. 6인치? 그럼 여기도 6인치가 나와야 된다, 이거죠. 여기도. 나오죠, 지금. 6인치. 여기를 줄이면서 이 폭이 좁고 이 폭보다 더 좁아버리면은 이게 나중에 이게 팔통이 좁아서 못 입습니다. 그러니까 이 통이 지금 6인치 4분의 1 여기도 6인치 4분의 1 조금 덜 되죠. 약간 좀 키워주면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갔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내려갔죠. 여기서 이렇게 내려갔으니까 약간 더 이 정도 그러면 그대로 잘라내보면 됩니다. 지금 이 팔통이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16이죠? 여기도 16이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그것만 맞춰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돌아가는 선하고 이 선하고 이 곡선하고 몸판 앞판의 곡선하고 똑같이 떨어져야 되고요. 여기도 뒷판도 몸판 뒷판하고 똑같이 떨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이 경우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돼 있을 경우는 여기가 채해가지고 이게 채인다는 얘기는 어깨 밑에가 겨드랑이 밑에가 이렇게 쌓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파주는 거예요.
1인치 4분의 1만, 4분의 3만 그대로 잘라내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세를 잡아주고요. 이제 우라를, 우라가 크니까 우라를 잘라내야 되겠죠. 네, 편안하게 넣고요. 이렇게 우라가요, 대량으로 만들어놨어요. 옷이 안 맞습니다. 소매상 표시해줘야죠. 여기는 한 1인치 정도 내량을 줘서, 그러니까 소매가 활동량이 안에서 활동량이 있어야지, 안 그러면 활동량이 없으면 소매가 땡겨가지고 몸판이 웁니다. 우는다는 것은 남는다는 얘기죠. 양복 소매까지 재단했으면 거의 다 했다고 보면 됩니다. 소매 다는 게 금방 다 할 수 있으니까는. 근데 이제, 그런데 초보자들은 조금 힘들겠죠. 금방 한다. 말로는 제가 금방 한다 그래도, 예, 말같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소매상 표시해 주고요. 이렇게 해줘야지, 우라가 남으면은, 이렇게 해서 여유양이 시 지금 자른 겁니다, 지금. 여유양이 있을게끔. 여기 이렇게 여유양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소매 파카링을 잡아가지고, 여기까지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박아주면, 한 2인치 정도 되겠죠. 넣고요. 당기면서 여기에서는 여기까지는 3분의 1만 3등분 하면 됩니다. 3등분 2등분 3등분 그리고 여기는 1 그리고 여기는 2만큼 여기는 3만큼 이렇게 넣어줍니다. 당기면서 이렇게 자유롭게 3 정도 오면은 많이 이게 당겨야 되겠죠. 밑에치를 많이 넣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 손으로 안 잡아도 맞게 돼 있습니다. 겹치지만 않게끔 막으면 밑에치는 이어주고 위치는 당겨주고 이 노루발 하나만 딱 박아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소매 닿을 때 2cm로 닿으면 작으면 딱 맞잖아요. 앞으로 안 보이니까. 이 마크라기 너무 길어요, 지금. 이쯤에서 잘라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아까 10반이었는데, 10반 정도 나왔거든요. 박아가지고, 반대편 박아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여기도 박은 만큼, 이렇게 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도 아까 이거 좀 잘랐으니까 이거 좀 잘랐습니다.
많이 주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좀 더 넣어줘야 되겠죠? 여기는 많이. 갈수록 덜 넣어줘야 되죠, 이제. 조금만. 이건 거의 안 넣다시피 한 번. 아까 10반이었는데, 찝히면 안 되겠죠. 10반이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10반이 나오나. 아무리 10반이었거든요. 몸판이. 네, 이렇게 보면은. 10반이 나와야 되겠죠? 이거 10이니까 10반. 딱 맞습니다. 그럼 그대로 이제 이렇게 박아가지고 아이롱 위주로, 아이롱으로 다려오겠습니다. 이렇게 그대로 2cm로 박으면 됩니다. 저는 여기 1반 그대로 박아야 되겠죠. 박고, 여기다 맞춰서. 그러니까 아이롱으로 다려야 되겠죠. 밑단을, 우라를 박아서 밑단을 박아왔고요. 다려서, 다려가지고 소매를 몸판에다 달아보겠습니다. 우라가 겹치면 안 되겠죠, 여기서.
손을 이렇게 달아야 되겠잖아요. 왼쪽 손에 소매산 표시가 지금 얘기가 되어있고 여기도 소매산 표시를 켜줘야 되겠죠. 나중에 소매 다르기 좋게 이렇게. 일단 한번 손에 가면 이렇게 핀으로 한번 꽂아 보겠습니다. 맞나 안 맞나. 일단 소매 산을 맞추고요. 밑에서 맞추는 게 소매 이동선. 이동선 여기는 파카랑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8분의 3 넣어서. 정확히 똑같이 떨어져야 됩니다. 재단할 때 게 몸판하고 소매하고 똑같이 재단을 했잖아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똑같이 떨어져야 됩니다. 파카링이 줘도 안 돼요. 자연스럽게 나왔을 때 자연스럽게 똑같이 떨어져야 됩니다. 나머지는 이쯤에서 위로 파카링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남는 양 있죠, 이거. 남는 양은 파카링을 위로 적당한 양을 쪼개서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을 때는 또 뒤로 넘겨도 돼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지금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보면은 소매가 조금 파카링이 많네요. 다리에서 이렇게 보면 여기다가 최대한 한번 넣어보고요. 이렇게 여기다 한번 넣어보면 이렇게 맞췄어. 이 정도는 충분히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는 박으면서 손으로 집어넣어도 됩니다. 그래서 소매를 달았을 때 여기서 이렇게 떨어져야 됩니다. 직선 이렇게 빵빵 이렇게 이렇게. 그래야만 이 옷을 입었을 때 마네킹이 딱 걸으면 이게 딱 떨어집니다. 소매를 달다 보니까 소매가 좀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겨드랑이 밑에다가 한 2cm만 접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접어줘도 괜찮습니다. 이거 뜯어가지고 다시 한다는 게 힘들고요. 접어넣어도 별로 표시가 안 납니다. 입었을 때는 모르고. 그래서 소매 상황을 적어보겠습니다. 이하고 이하고 이렇게 맞아야 되는데 거의 맞습니다. 여기하고 여기하고 맞아야 됩니다. 때는 이게 겨울 옷 같은 경우, 캐시미어 같은 경우 쭉쭉 당겨서 박으면 되는데 이건 좀 거의 파카링이 안 잡히거든요. 파카링 조금만 그리고 이제 거의 맞는 편인 거죠. 소매가 특별히 울거나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는 앞판이니까 여기는 자연스럽게 그대로 돌아가야 돼요. 조금만 틀어지게 박으면 여기가 안 됩니다. 이건 정확하게 박아야 돼요.
찍히지는 않았고요. 저는 괜찮습니다. 괜찮죠? 그러면 이쪽 감각을 살려서 이쪽은 그대로 똑같이 박는 겁니다. 저는 이 동생이 8분의 3 정도 맞춰서 저는 이동 해가지고 여기는 땡기지도 말고 여치도 말고 그대로 똑같이 박아야겠죠. 자연스럽게 여기서 여기까지는 자연스럽게 그대로 박아야 됩니다. 땡겨서도 안 되고 너무 밀려도 안 되고 자연스럽게 여기까지 여기서부터는 박하는 걸 살살 좀 되는 거죠. 이럴 때는 손으로 잡아줘도 돼요. 이렇게 했을 때, 돌발을 들고, 이렇게 잡아주면 이렇게 갑니다. 근데 손 사이 맞아야 되겠죠, 이렇게. 이거 이렇게 다 들어가야 된다는 건데, 한번 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잡고, 밑에 치를 당기고, 이렇게 잡고, 눌러주고, 이렇게 잡아. 근데 이 위치가 찍힌다든가 겹쳐서 들어가면 안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크잖아요. 이렇게. 그때는 이렇게 해서 잡고 한번 눌러주고 이렇게 그대로 하고 있는 그대로 들어가요. 잡고 이렇게. 저쪽 반대편에서는 이것을 1cm 정도 접어줬거든요, 이렇게. 여기 이쪽도 접어줘야 되겠죠. 그냥 혼자 하면 잘 하는데, 카메라가 지키고 있어가지고,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뭐, 이 정도면 잘 하는 거죠. 여기서 접어주면 되죠. 겨드랑이 밑에다. 잘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헤드를 박아야 되겠죠. 헤드를 여기다가 헤드는 항상 뼈쪽 앞쪽이 뒤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중앙에다 맞춰야 되고 뒤로 4분의 1 정도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놓고 똑같이 박아봅니다. 박음선 바로 옆으로 박으면 됩니다. 원래는 이거를 밖에서 손으로 떠줘야 되는데요. 어떻게 일일이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혼자 하는 거니까. 미싱으로 박아놓으면 더 튼튼하고 떨어지지도 않고, 옷도 더 실루엣이 더 낫습니다. 대충 입어도 떨어지지도 않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라를 박아야 되겠죠. 우라를. 어? 아까 표시를 해놨잖아요. 얘가 트임을. 시작해서.
굉장히 좀 터치했습니다. 뒷판이 큰데 이게 맞습니다. 끝이 있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도 맞춰서 가게 되겠죠? 보시겠습니까? 박았으면 나옵니다. 여기는 한 밑가시로 가면 되겠죠. 잘라놨으니까 4분의 1만 그대로 똑같이 박으면 됩니다. 6mm 정도 되겠죠. 이 곡선을 돌릴 때에 자연스럽게 똑같이 돌려줘야 됩니다. 이게 곡선이 잘 돌아가야만이 나중에 고로시 입은 말이고 다림질 할 때게 더 예쁘게 나옵니다. 여기 박을 때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 박을 때 이것을 이렇게 넣어주면서 이렇게 하고 밑에 칠 당겨주고 위에 칠 당겨주면서 박아줘야만이 밑가시가 나중에 밖에서 울지 않습니다. 여기서 박을 때게 이렇게 넣어가지고 위에 칠 당겨주고 여기를 향해서 여기는 아까 박았던 식의 반대로 박아야 되겠죠. 일단 맞춰서 목선을 자연스럽게 잘 박아줘야만 이것이 나중에 아이롱이 잘 떨어집니다. 곡선이 안 떨어지면 옷이 어딘가 모르게 폼이 안 나고 실루엣이 안 나면 앞에 곡선이 잘 나와야 됩니다. 여기 박을 때는 이제 반대편으로 똑같이 박아야 되겠죠. 저쪽에 박듯이 이쪽은 밑에 치는 당겨주고 위에 치는 이어주면서 밑에 치는 당겨주고 위에 치는 이어주면서 일단 손에부터 달고요. 빼가지고 이렇게 놓으면은 여기가 뒷판이잖아.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놨습니다. 이쪽에 놨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뒷판은 뒷판끼리, 앞판은 앞판끼리. 그래서 이렇게 박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잖아요. 여기서 시작해서. 소매가 8분의 3 이동됐잖아요, 앞쪽으로. 우라도 소매가 앞쪽으로 지금 이동된 겁니다.
엇계산하고 이 누가 엇계산하고 좀 맞춰서 한 판을 박아버립니다. 움직이지 않습니까? 아, 그럼 손으로 떼야 되니까요. 거의 다 돼갑니다. 이렇게 뺐을 때 겨드랑이 길이 이렇게 맞는 거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보면 여기가 지금 뒤판이잖아요. 뒤판 사이바니까 이쪽은 뒤판이고 이쪽도 뒤판이고 이렇게 잡으면 돼요. 소매 이동선이 8분의 3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하면 얘가 터져졌습니다. 이것을 앞쪽으로 8분의 3 이동해가지고 여기서 시작합니다. 저쪽은 위에서 시작했지만 이쪽은 밑에서 시작합니다. 이쪽도 위에서 시작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기가 한, 편한 대로 하는 거예요. 약간 이렇게 넣어줘도 되는 그런 여기도 어깨를 찝어줘야 되겠죠. 몸판하고 몸판 어깨선하고 오라 어깨선하고 약간 빗겨서 방금선이 약간 빗겨 나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다 됐고요. 이제 뒷판을 박아야 되겠죠. 뒷판 오라를 이것은 접어서 이렇게 박는다니까 나중에 이렇게 박을 거고 여기는 빼내고 박고 있는 거고요. 지금 여기부터 박을 거예요. 여기가 땡기나 안 땡기나 봐야 되겠죠. 몸판하고 이거는 현재 좀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있잖아요. 뒷판 이렇게 여기하고 이렇게 맞춰주면 제가 아까 접어놨잖아요. 접어가지고 표시를 해놨잖아요. 여기만큼은 박으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 박을 때는 이렇게 접어가지고 여기까지만 딱 박습니다. 표시해둔 데까지, 여기까지만.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서 빼고,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이게 이렇게 바뀔 거거든요. 그래서 반대편으로 보면, 그리고 이렇게 맞춰야 되겠죠. 여기
크기별 표시를 해놨으니까 이만큼. 이게 표시를 해놨으니까 이 부분 있잖아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해서 우라를 이놈에다가 여기에다가 이놈이 편이에요. 여기에다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약간 크죠? 이때는 이렇게 약간 접어서. 이 표시하고, 이 표시하고 이렇게 맞아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이제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뒤집는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뒤집기 전에, 보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만 테이프 붙여주면 좋잖아요. 간단하겠죠? 근데 싹 뒤집어서, 여기로 가면 이쪽으로 가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일단 뒤집겠습니다. 지금 저쪽에서 박아 왔고요. 앞판이거든요. 앞판 시제 3mm만 놔두고 싹 잘라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제 뒤집어야 되겠죠. 뒤집을 때는 뒤판으로. 그래서 제일 먼 쪽이 어딥니까? 제일 먼 쪽을 이렇게 잡고 손으로 쭉 빼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만져줘야 이거 잘, 브러쉬가 잘 됩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돌아가고 이렇게 만져줘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요. 그냥 한 번에 눌러버리지 말고, 자연스럽게 놓고, 원형만 한번 접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잘 되나 안 되나. 그래갖고 잘 됐다, 이것이. 원형이 제대로 나왔다면 딱 눌러주면 됩니다. 여기는 또 실로 또 줘야 되겠죠. 예. 지금 이렇게 보면은 아주 잘 나왔습니다. 곡선이 아주 잘 나왔습니다. 이쪽에도 보면은 곡선이 잘 나왔잖아요. 싹 가리면주고 떠주면 되겠죠. 이제 완성이 다 됐고요. 가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항상 갈릴 때는 우라가 안에서 겹치지 않게끔 잡아줘야 됩니다.
선생님 그 완성이 됐는데요. 왜 이렇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소매도 잘 떨어졌고요. 소매가 이렇게 떨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떨어져야 양목 소매는 정상적으로 떨어진 거죠. 저는 파카링을 안 잡고 미싱해서 마쿠라지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달았어도 잘 살리잖아요. 그래, 크다 보니까 여기다 접어서 넣었는데 잘 모르겠죠? 이렇게 뭐 손 들고 다니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여기 맞추려면 또 뜯어가지고 다시 해고 그래서 해야 되는데 좀 복잡하고 그래서 힘들어서 그냥 했습니다. 있는 데는 아무 상관없어요. 사이드도 잘 떨어졌습니다. 사이드 딱 입었을 때 일자로 딱 떨어지잖아요. 사이드도 붙일 건데 Made in Italy라고 써져 있죠. 작아지 싶다니 잘 모르겠습니다. 옷이 잘 떨어졌습니다. 앞에도 싹 떠줬습니다. 이렇게 앞에도 아까 이거 뜯었잖아요. 그래갖고 완성해서 싹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명품 구찌 옷이 한 벌이 완성이 됐습니다. 바지는 다 했고요. 바지는 두 장이었는데 바지는 하도 그 재단하는 모습을 이런 것은 많이 있어서 바지는 안 했고 상의만 전체적으로 리폼하는 것을 어깨, 소매장, 기장, 품, 사이드 전체적으로 싹 뜯어가지고 다시 만든 겁니다. 그럼 이 정도의 그 노하우라면 어떤 집에 가서도 배우받으면서 백화점에 가서도 그 수선실에 들어가면 A급 정도는 되지 않을까. A급에 소화합니다. A급에. 팀장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 양복을 이렇게 할 줄 알면은 옷은 무슨 옷이든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코트 같은 건 굉장히 쉬워요. 특히 여성 정장 같은 경우는 그냥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 양복은 이 실루엣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렵고 힘들어요. 이 소매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 말씀드렸듯이 소매단 마치고 중요한 부분은 이동 소매, 소매 돌아가는 이 암홀을 그릴 때 잘 그리고 그 암홀 그린 선을 그대로 이 소매 암홀에다 똑같이 그려야 됩니다. 그래야 곡선이 이렇게 곡선이 떨어지면 똑같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야 여기가 울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안 그러면 안 맞으면 이렇게 울어요. 그럼 옷이 보기 싫겠죠. 이게 딱 떨어져야 돼요. 아주 잘 나온 옷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그 여성 정장을 한번 그 패턴 뜨는 것부터 해가지고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이렇게도 잡고 저렇게도 잡고 얼굴은 어차피 안 나오니까요. 마음에 드십니까? 네. 거울 보고 얘기하십시오. 마음에 드세요? 네. 저 한번 봐보십시오. 괜찮죠?